본문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네, 오늘 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 14장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목적했던 가나안 광야로 가는데 하필이면 간 곳이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는 홍해의 광야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결국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됐습니다. 애굽의 병거는 당시 애굽을 중동의 최강대국으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정예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출동했고 홍해 앞에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가만히 보시면 짧은 구절에 굉장히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모세에 가서 원망도 하기도 하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이렇게 양상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그들이 지금 그 혼동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원망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하여튼, 공포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말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을 따랐더니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십계라든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홍해가 짧은 시간에 두부 자르듯이 갈라진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동안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구름과 흑암을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느 정도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던 구름과 흑암을 거두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고자 홍해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길에서 군대를 어지럽히셨을 뿐만 아니라 병과 바퀴가 빠지게 해서 군대가 홍해길 한가운데서 고립되게 하십니다. 결국 애굽 군대는 다시 회복되는 홍해에 휩쓸려 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은 참으로 장엄하고 통쾌한 광경입니다. 아마도 성경 역사 속에서 이렇게 통쾌하고 신비한 기적을 또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시편 같은 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던지셨다는 것이 계속된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우리도 홍해의 기적을 살펴볼 때마다 기적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도대체 이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니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홍해로 간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가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왔던 것은 그가 귀신이 들렸거나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일부러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바로가 그걸 딱 보고 야 쟤네들 갇혔구나, 바보 같은 길로 갔구나, 이제 쟤네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즐겨 읽었던 삼국지 연의 같은 전쟁사 책을 보면 자주 나오는 것이 진을 칠 때 강이나 바다를 뒤에 두고 진을 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적이 오면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 강가나 바닷가입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것은 전술상으로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닷가로 간다는 말을 듣고 바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다시 끌고 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읽었던 1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이 길은 바로가 볼 때 분명히 죽을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자기들이 도망갈 데가 없음을 보고 죽음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가 닥쳤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건 바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홍해를 통하여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구출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신비한 기적이나 혹은 이적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서 장차 세울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차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17장 14절로 보시죠.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89면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그 당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 나라는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공주와 다른 나라와 통혼하는 것은 당시의 외교의 방법과 문화 교류의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이고 전제 왕권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명령들은 당시에 그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강대한 군사력, 발달한 문화, 어떠한 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미국이라던가 중국, 러시아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것은 강대한 군사력과 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다 금지시키시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뭘 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군사력, 문명, 부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망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나라들에게 저 나라는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의미를 잃으며 징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유지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들은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버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국가가 가야 할 길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민족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고단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독일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후 시간에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꼬리를 흐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인도를 받는 것처럼 종종 막다른 길로 혹은 살아남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종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거나 무엇인가 놓쳤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도에게 어려운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홍해로 향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일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이끌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라면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어 결국 성도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종종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가장 무속신앙을 따르셨던 분이 저희 고모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부께서 돌아가실 만한 큰 병을 앓으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고모께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일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설마 그분이 회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길을 주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길을 주시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체험을 할 때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며 내 앞서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다 이러한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세상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오리를 가져하는 자에게 심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곳에서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홍해에다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 살아남는 것,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다 이 길로 초청을 받습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가졌다고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도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홍해로 인도함을 받았다가 거기서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종종 막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통치를 의지하여 사는 성도의 삶의 자태를 잃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